비봉산을 10분 만에 오른다. 충북에서 최초로 개장한 제천 케이블카 소식 만나봅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눕니다. 이미지 변신에도 성공하고 심신의 안정도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컬러를 찾는 방법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봄이 오는 속도가 하루 22km 정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봄꽃이 북상에서 올라오는 속도를 말하는 건데요. 가히 뭐 봄의 속도다라고 얘기할 만 하겠죠. 네. 자, 꽃이 피는데도 이렇게 속도가 있습니다만 꽃이 떨어지는데도 속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초속 5cm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영화 속에 나온 말인데요. 맞아요. 사실 과학적인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네네. 많은 분들에게 감정적으로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뭐 그야말로 감성,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갬성을 좀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느낌의 말인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꽃이 피는 것도 속도가 있었지만 꽃이 지는 속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진짜 벚꽃이 어느샌가 하나둘씩 다 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봄이 짧다고 하는 게 꽃이 폈다가 금방 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벚꽃이 진 후에는 뭐 네. 유채꽃도 필 테고요. 장미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백산에 붉게 물들이는 철쭉까지 5월에 그렇죠.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봄을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네. 되겠네요. 네.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을 조금 빌려서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에겐 아직 12송이에 12가지의 꽃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봄날 향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여유 있게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네. 수진 씨도 막 봄꽃 같은 느낌인데 혹시 수진 씨는 봄이 다 가기 전에 네. 아,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뭐 있을까요? 저는 봄옷 쇼핑을 한 다음엔요. 네. 그 옷 입고 봄 소풍 가고 싶어요. 아, 네. 역시 여자분들은 또 봄에 또 봄옷 준비가 시아핑, 네, 네. 첫 번째죠. 네, 지금 입고 계신 옷을 그냥 예, 그걸로 하시면 가시면 되겠는데요. 아니요. 새 옷 또 사고 싶어요. 아, 그, 아 협찬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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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날씨 전해 주십시오. 네, 날씨 변화가 심한 요즘인데요. 오늘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정말 빗방울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또 바람까지 강해지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진천과 증평이 8도, 청주는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낮지만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19도에서 23도로 여전히 20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황사 일부가 지나가면서 오후부터는 농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면서 건조주의보는 여전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지만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 많을 텐데요. 춘곤증은 신체가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비타민 BC가 풍부한 봄나물이 춘곤증을 깨워주는 데 크게 도움된다고 하니까요. 제철 봄나물로 춘곤증을 덜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죠. 오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박채원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에너지 활력남 산에 같이 오르고 싶은 남자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산에 네, 같이 오르고 싶은 남자. 사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봄철 네네. 산행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저는 이렇게 좀 의욕 앞서서 갔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산 입구에서 다시 되돌아온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초입에 저기 돗도리 묵무침 먹고 그것만 먹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우리 예전에 그 산타스틱 김섬주 씨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산에 그렇죠. 오르고 예, 예. 하지만요 노력을 안 해도
산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아도 돼요. 말이 그래요? 예. 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올라갈 되는데. 수 있는 건 완전 제 스타일이긴 한데. 예. 어떻게 뭐 타고 올라가나 보죠? 맞아요. 그래요? 케이블카입니다. 바로 충북 최초로 이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에 케이블카가 개장해서 운영 중인데요. 여러분들 10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해요.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에 케이블카가 개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과 호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라는데요. 케이블카 타고 여러분들 같이 신나게 날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청풍 명월! 바로 이곳 제천을 수식하는 말인데요. 이 아름다운 제천을요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짜자자! 바로 케이블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도 한번 케이블카를 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함께 가시죠. 지난 3월 29일 충북 최초로 제천에 케이블카가 개장을 했습니다. 제천뿐 아니라 충북 관광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요. 기존의 케이블카와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아, 이제까지는 케이블카가 산 정상에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저희 케이블카가 산 정상에 있어서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모노레일이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노레일을 타고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천 케이블카는 물태리역에서 비봉산역까지 2.3km 구간. 단 10분이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케이블카 탑승을 위해 승강장을 찾았습니다. 와, 좋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케이블카 탑승장 맞습니다. 아, 여기 어떤 케이블카를 탈 수 있어요? 일반 케빈과 크리스탈 케빈이 있고요. 크리스탈 케빈은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발 아래까지 다 구경하실 수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밑에 그 다 보여요? 네, 아찔합니다. 그러면 저 크리스탈 케이블카요. 아, 네. 타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중국의 최초로 생긴 케이블카를 타러 갑니다. 야, 여러분. 저 케이블카 탑니다. 오, 오. 야. 야, 여기 앉으면 되는 거죠? 드디어 케이블카 출발! 야, 신난다. 유후! 아니, 지금 보면은 이 케이블카가 되게 큰 것 같은데 한 몇 명 정도 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케이블카 한 대에 총 10명이 타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이번 케이블카가 총 43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대략 1시간 정도면 몇 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평균 1시간에 1200명이나 1500명까지도 수송 가능합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많습니다. 와. 제천 케이블카의 속도는 초속 5m, 2.3km 구간을 10분 만에 주행할 수 있는 속도라는데요. 발 아래 펼쳐진 제천의 비경을 감상하다 보니 순식간에 비봉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짜잔! 이것이 바로 비봉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제천의 절경! 비봉산 정상에 마련된 옥상 정원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구름 위에 떠있듯 사방이 짙푸른 청풍으로 둘러싸인 제천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옥상 정원에는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인생샷 찍기에 여념이 없네요. 어우, 정말 표정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이 케이블카를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주변 풍광들이 너무 잘 느껴져서 재미있게 잘 타고 올라왔고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스릴 있게 느껴졌어요. 스릴 있게 올라온 것도 재밌었는데 여기 경치를 보니까 뭔가 탁 트이네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경치가 펼쳐집니다. 케이블카 옥상 정원에서 이처럼 절경도 감상하고 사진도 찍고 다양한 조형물도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이렇게 쉽게 오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손쉽게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해발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네, 비봉산은 해발 531미터입니다. 아, 진짜요? 이렇게 탁 트인 공기는 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기 힘든데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손쉽게 올라오니까 참 좋네요. 네네. 아, 주변 경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에 올라가시면 더 멋진 광경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360도로 옥순봉이나 금수산, 그 멀리까지는 소백산까지 구경하실 수 있으세요. 비봉산은 청풍호 중앙에 위치한 해발 531미터의 명산! 비봉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절경 제대로 감상해 보실까요?
멀리 유람선이 흘러가고 굽이굽이 곡선을 이룬 산이 정말 장관이죠. 네, 바로 이곳이 충북의 다도해라고 불리는 네. 곳입니다. 이쪽에는 청풍대교 그리고 그 옆에는 옥순대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이거 사진 찍고 싶은데 노을 같은 거 이거 네네. 혹시 그 케이블카 언제까지 운행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행 시간은 6시까지고요. 매표 마감은 5시 반까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발 아래 펼쳐진 비경에 감탄하며 마음을 빼앗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멋있는데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 Beautiful and wonderful. I want to come to here again. 케이블카 말고도 비봉산을 오르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모노레일을 이용해 비봉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이라는 비봉산을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비봉산 정상까지 능선을 따라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거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세요. 모노레일을 타든 케이블카를 타든 비봉산 정상에 오르는 건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531m 높은 산을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고 손쉽게 올랐는데요. 이곳에서 청풍 명월의 절경을 감상하며 기분 좋은 봄날의 한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지금 경치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잘 보이고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봄 산책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와서 이렇게 자주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것도 간단히 케이블카 타고 단숨에 내려가는데요. 케이블카 승강장 옆에 놓치면 후회할 미색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곳에 와도 재미난 것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아, 여기는 세계 최초의 상업형 360도 영상관입니다. 360도 영상관이요? 네. 제가 그 알고 있는 그 VR 그런 가상현실 그런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아, 근데 진짜요? VR 그거 끼시면은 불편하시잖아요. 예. 이곳에는 가상현실 안에 직접 들어가 보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 여기는 끼지도 않고도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박! 그렇습니다. 별도의 VR용 안경 없이도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하다니 정말 궁금했는데요. 동그란 원형 모양의 영상관 안에 들어서니 온 사방이 스크린이어서 마치 가상현실 영화 속으로 쏙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영화 같은 일이 아닐까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직접 그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가 그런 360도 구형이고요. 이 안에서는 그런 360도의 영상을 상하 좌우 전방위에서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날지 못하고 뒤뚱거리며 살았던 새인데 더 이상 지구에서 볼 수 없는 가여운 녀석이랍니다. 인간은 너희들의 몫이군. 박수가 진짜 절로 나옵니다. 브라보, 브라보. 야, 저는 진짜 이런 영상 처음 봐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쳤습니다. 아, 네, 여기는 동그란 공간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 저도 재밌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이 케이블카를 못 타시는 분들은요, 여기 오셔도 스릴 만점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제천 케이블카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습니다. 이색 영화도 즐길 수 있는 청풍 명월 제천으로 놀러 오세요. 네. 아, 잘 봤습니다. 아니 화면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가고 거예요. 싶어요, 그 산 정상에서 네. 보이는 그 절경도 너무 아름답고요. 케이블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진짜 딱 10분이면 정상까지 저렇게 쫙 올라가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케이블카 타고 재봤는데요. 예. 그 물테리역에서 정상 비봉산역까지 진짜 10분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경치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제천이 청풍 명월인지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케이블카도 궁금한데 VR 안경 없이 보는 그 영화가 궁금하고요. 모노레일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차영 씨 타보셨어요? 예, 타봤죠. 안 타면 안 되죠. 이 케이블카는 편안히 올라가지만 모노레일은
이 경사가 아주 급해서 마치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네네. 수직으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너무 스릴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케이블카 승강장 옆에 VR 체험장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안경 없이 보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아,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진짜 가고 싶네요. 제천은 안 그래도 자연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장인데 더더군다나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늘 저기 보면서 우리 찬호 씨가 조금 외로워 보였어요. 왜요? 많은 또 관광객들 팀에서 혼자 네네 카메라와 함께 했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혼자 가도 아름다운 거 비봉산 케이블카 찬호 씨 덕분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만나뵐게요. 네, 이번에는 생방송 아침엔 퀴즈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공중에 설치한 강철선을 운반차에 매달아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나르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범퍼카, 2번 슈퍼카, 3번 트로이카, 네. 4번 케이블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제천 비봉산 이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죠.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이 꼽는 최고의 봄철 여행지 어디인지 혹은 거기서 찍은 인증샷 있으면 좋네요.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생의 플러스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지난 4월 6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에서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네. 청소년 참여기구라는 이름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를 해서 청소년 친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였는데요. 네. 자, 오늘 생생의 플러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최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청소년의 지적 수준 및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 구성원, 인류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제도적 기구를 만들어 운영 중인데요. 최근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충북 11개 시군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및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과 청소년 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 참여활동 전문교육과 충청북도 청소년 정책의제 선정 등을 위한 회의와 투표 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생생의 플러스 시간에는 이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 충청북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문은주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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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문은주입니다. 네, 자 일단 충북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어떤 곳인가요? 네, 먼저 저희 센터는 그 청소년활동진흥법 또 청소년 지방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기관이고요. 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17개 시도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시도를 대표하는 청소년활동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데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종합 지원 진흥원으로 저희가 이제 그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 아래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네. 성문화센터 세 개 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청소년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둘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청소년 스포츠 활동, 모험 개척 활동, 교류 활동, 환경 보전 활동, 과학 정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그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발대식이 열렸어요. 청소년 참여기구라는 말이 좀 낯선데 네.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들이 회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청소년 정책 또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을 하고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부터 18년도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간의 교류활동을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다면 2019년도 올해에는 도내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 관련 현안이나 건의사항 등을 발굴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연합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예. 또 이 연합 발대식 행사를 통해서 지역 간 교류는 물론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서 전문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이 지역 간 의견들을 취합해서 회의 또는 투표 등을 통해 두 개의 정책 의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향후 이 정책 주제에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개발해서 8월에 개최될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즌 동안은 좀 다르게 이제 올해는 특히 연합발대식 때 이제 정책 제안들이 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있었는지 또 실제로 그날 연합발대식 치르시면서 좀 느낀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발대식 행사에서 새로운 내용을 시도를 했었어요. 네. 충북의 각 시군에서 모인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이 투표를 통해서 공통 주제의 두 개를 선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두 가지의 의제를 제안하기 이전에 지역에서 총 6개의 영역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중에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네. 그리고 또 서로 지역 간에 또는 또 개인 간에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뭐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합 발대식에서 6개의 청소년 정책 영역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가장 투표율이 높게 나왔던 것들은 청소년 스터디 카페이고요. 두 번째로 나왔던 것들은 청소년을 위한 다올 택시 운영 네. 뭐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의제로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8월에 토론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좀 궁금해요.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및 자치단체에다가 본인들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들을 제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네.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구현하고 있고요. 또 수요자 중심, 청소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설치 기구입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에는 크게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 청소년 참여기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각자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청소년 특별회의를 먼저 안내해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의 근거에서 운영되는 기구로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이것은 청소년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함께 본인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뭐 가장 크게 제안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구이고요.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역할들은 각 지역에 있는 저희 지역의 도지사님께 또는 또 시청이나 시장님이나 군수님들께 자신들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그런 기구이고요. 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시설들의 뭐 어떤 의견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활동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청소년 참여 기구를 통해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더 이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좀 참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제안한 것들이 정책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반영된 사례라고 손꼽을 만한 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네. 그중에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 그 어린이날 뭐 또
성년의 날, 뭐 노인의 날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청소년의 날은 없다 해서 청소년의 날을 지금 제안을 했고 네네. 이 청소년의 날을 조례 제정으로 제안한 상태인데 현재는 지금 보완 작업 중에 있고 지금 조례 발의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옥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문화 공간이 필요해서 북카페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 북카페에도 지금 설치가 완료가 돼서 청소년들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훈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위해서 그 기본적으로 하굣길에 등이 있긴 하나 너무 어두워서 네. 안전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지금 밝은 조명으로 교체가 돼서 청소년들의 안전한 하굣길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청소년이요 스스로 청소년 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많은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지원되나요? 일단은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청소년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는 네. 것이 가장 큰 이제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정책에 의해서 청소년 활동들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네. 이렇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참여기구 의견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 청소년 지도사들 또는 청소년 상담사들이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또 지자체에다가 또는 이제 중앙부처에다가 제안을 하는데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지도사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하셔서 정책이 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네. 어쨌든 이 친구들이 자라서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네. 이 친구들의 의견도 지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리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과 관련된 문제나 이슈들 있을까요? 네, 어제 충북 여성 미래 여성 프라자에서 충청북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어제 열린 토론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그 OECD 국가 중에 23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그게 몇 년간 또 지속되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 그리고 시도별로 보면 충북 청소년들이 평균 점수가 또 의외로 저희 전국에 대비했을 때는 또 의외로 또 한 중간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들 의아해 하시는 것들이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저희 충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된 예산들은 이제 전국 중에서도 좀 하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예.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네네. 이 친구들의 그 정신세계가 늘 긍정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반면으로는 그냥 이 상태에서 안주하는 네네. 거에 뭐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네, 그런 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청소년 정책이라 하면 전반적으로 좀 보호에 너무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호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활동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야 보호할 부분이 좀 줄어드는데 활동은 잘 자라고 있으니 그냥 놔둬도 되고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만 자꾸 이제 네네. 그쪽에만 예산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동작구청에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어떤 직업 선택을 위해서 청소년 체험 학습 카드라는 것들을 발급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본인들 스스로 찾아가서 현장에서 학습하고 싶은 그런 직업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충북에서도 도입을 해서 네.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다 우리 청소년이 희망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며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 구도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의 주인이자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이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 구도에서 잠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멋진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기들, 어린 아이들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기에도 네. 더 많은 관심, 집중적인 또 그런 교육, 뭐 여러 가지 배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예.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이 항상 이제 미래의 주인공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이제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미래의 주인공이기 앞서 현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갖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우리 청소년이 되기를 주체적인 네.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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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충북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장 문은주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네.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매끈한 골반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이드 레그와 서클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다리는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 이때 골반이 위에 있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눕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 다리를 위로 업 올려주실게요. 후 다시 다운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업 올라올 때 배꼽 다 안으로 넣고요. 이제 우리 발을 골반 높이만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서클 이어서 동작해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으로 예쁘게 원을 그리며 동작 반복. 이때도 마찬가지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면서 동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위로 업 올려주시고 다시 다운 내려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업 올리고 다시 다운, 업, 골반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요. 동작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실게요. 업, 올린 상태에서 우리 이제 발을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서클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발을 앞쪽으로 보내주면서 크게 원, 서클 예쁘게 그려주실게요. 둘, 셋, 팔꿈치 바닥 더 밀어내 주시고요. 넷, 다섯. 그래서 우리 허벅지와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합니다. 제자리 돌아와 발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표 선생님의 1분 홈트 이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공중에 설치한 강철선에 운반차를 매달아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나르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곡이 나가고 있는데요. 1번 범퍼카, 2번 슈퍼카, 3번 트로이카, 4번 네. 케이블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제천 비봉산에 이것을 보고 왔고요. 네. 뭐 서울 남산에도 이거 한 아주 유명하죠. 자, 정답 문자 1위로 보내주십시오.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꼽은 최고의 봄철 여행지 어디인지 네네. 인증샷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일단은 내 피부가 따뜻한 느낌의 웜톤인지 시원한 네네. 느낌의 쿨톤인지 이것만 알아도 그러니까요.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뭔가 피해야 될 색, 가까이 해야 될 색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요. 네, 보니까 저도 가서 좀 맞춰보고 싶은데 예, 무슨 톤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혜선 씨는 약간 웜톤? 웜톤 약간 예. 쿨톤이신 쿨톤?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뭐. 저희끼리 진단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잘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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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끼리 뭐 웜톤 뭐 난리 났어요. 예. 네, 자 공중에 설치한 강철 선의 운반차를 매달아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나르는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케이블카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3355님, 3845님, 9476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3355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진천 농다리를 가봤는데요. 가족과 함께 꽃구경도 실컷 하고 산책로 너무 좋았다고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 꼭 가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3845님 케이블카입니다 하시면서 봄철 여행지로 먼 곳 갈 곳 없이 상당산성 추천합니다. 벚꽃 보면서 산성 둘레길 한 바퀴 돌고요. 예. 마을에서 순두부와 동동주 마셔보면 좋다고. 사진도 너무 예쁜데요? 네네. 사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자, 9476님 청풍호 케이블카 너무 새롭고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닥이 보여서 좀 무서웠다고 네. 다녀오셨군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예.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22일이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제천 솔방죽 생태공원에서는 이 지구의 날 이벤트로 꽃 심기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예. 미세먼지 없고 깨끗하고 행복한 제천 만들기를 위해서 금남화 등 네 종의 꽃 심기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승용차 없이 지구의 날 참가하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구는 우리가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예, 정말 지구 환경에 대해서 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사람 목소리를 닮은 악기 아쟁, 그 묵직한 울림 소개하고요. 네. 문화데이트 시간에서는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장준식 원장 모시고 우리 지역의 빼어난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려나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목요일 함께한 생방송 아침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